예, 그 뭐죠? 이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들이 오늘 수업할 내용들이 뭐 이제 좀 장편 소설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장편 소설 들어가는데 이 장편 소설에서 이제 오늘 홍길동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교재로는 141쪽을 펴보시면 홍길동전 이렇게 있을 겁니다. 홍길동전 있고 일단은 강의는 165쪽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65쪽을 펴보시고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손곡산인전에서 한번 제가 허균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허균이고, 그다음에 이제 호가 이제 뭐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특히 이제 교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다. 뭐 성수도 호에 들어가요, 호가.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광해군 때 문신이에요. 이분은 광해군 때 문신이다. 문신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난설원과 이제 누이 뭐 이런 건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삼당신이라고 두 번째 줄이 있을 거예요. 삼당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당시풍을 본뜬 세 명의 신이다. 그래서 누구냐면 뭐였죠? 최경창. 이 삼당신은 그냥 바로 머릿속에 나와야 됩니다. 백광운. 이달. 이게 한 번씩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거 정말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국문과 시험 문제. 다음 중 삼당신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1번 최경창, 2번 백광, 3번 이달, 4번 허균. 그러면 허균이 답이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에 뭐 장원했고 뭐 높은 직책을 갖다 이런 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의 측근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경문 사건에서 이제 신복이 경문을 붙였다. 그러니까 이게 역적모의 주동자로 지목이 돼가지고요. 능지처참돼요. 능지처참. 능지처참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그 뭡니까 여러 개의 말들을 이렇게 말이나 소를 에다가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이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게 만드는 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아주 잔인한 벌이죠. 동서남북에다 이렇게 이 손과 발을 묶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죽게 된 능지처참. 그래서 이 대표작은 뭐 이런 작품이 있었다. 뭐 대표작까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진 홍길동전 거기는 밑줄 좀 쳐놓으세요. 마지막 단락에 첫째 줄에 있죠.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진 홍길동전에는 사회 변혁 사상이 반영되었다. 알아두시고. 자, 이거, 여기서 이제 문제를 먼저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자, 165쪽에 1번.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자, 보기는 허균이 한 말이다. 관련해서 작품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그랬는데, 자, 하늘이 재주를 고르게 주는데, 저거 제안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에서는 뭐냐? 이게 유재론이라는 거예요. 유재론. 제가 여러 번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재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인재를 버린다. 인재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출신이라도 똑똑한 사람은 등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유재론이에요. 이게. 유재론. 아시겠죠? 거기 읽어보시면 내용인데 뒤에 넘겨보세요. 자, 166쪽에 4번 문제를 볼까요? 166페이지에 4번을 보면 홍길동을 천안신문이면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로 설정한 것은, 자, 그 다음에 밑줄 칠까요? 166쪽에 4번에, 능력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야. 자, 밑줄 쫙. 자, 이게 무슨 논이라고 아까 금방 이야기했죠? 유재론입니다. 능력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길동전 작품 해설로 들어갈게요. 162쪽을 펴보십시오. 162쪽입니다. 자, 페이지 162쪽을 펴서 들으십시오. 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이 홍길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본문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홍길동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읽으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162쪽입니다. 자, 홍길동전 허균이 지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이건 뭐, 모르신 분 없죠? 자, 광해군 때인 17세기에 창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홍길동전의 서사라는 것은 이야기라고 써놓으세요. 여기 서사란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이야기라고 써놓으시면 좀더 쉬워요. 자, 적서차별, 적자와 서자를 차별한다는 뜻이죠. 이걸 철폐하고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이상사회, 이상사회가 이상사회 밑줄 쫙. 자, 누구죠? 뭐죠? 율도국이에요. 율도국.
율도국을 건설합니다. 이름이 율도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홍길동은 연산군 시절 실존 인물로 서출의 신분이고 의적활동을 하죠. 그 의적활동이 뭐죠? 활빈당이죠. 활빈당. 그렇죠? 그 활빈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활빈당.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사형당했다. 일설에는 오키나와, 이 오키나와를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구라고 그래. 유구 같은 말입니다. 써놓으세요. 오키나와라고 이쪽 그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유구 서남부로 이제 이게 일본 지역이죠. 의적 활동을 해서 홍가와라라는 민중 영웅으로 이제 추앙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너무 뭐랄까요 그 영웅적인 어떤 묘사를 하다 보니까 이 홍길동이 살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이제 그 홍가와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약간 뭐랄까요 신격화 시켰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홍가와라라는 게 뭐냐면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뭐 이건 강의에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홍은 홍씨겠고요. 이 가와라라는 게 가왕의 가왕, 홍가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와라가 일본어거든요. 그래서 홍가와라. 그러니까 일본어로 쓰면 가와 뭐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제 홍가의 왕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단락에 보면 홍길동전의 형상화된 현실은 적소차별의 사회제도와 부패한 관료사회로 요약할 수 있다. 이건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거, 이게 유죄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중 영웅적 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거기 그세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좀 밑줄 치세요. 홍길동은 민중 영웅적 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소설은 강한 사회 비판 의지를 담은 여기 사회 소설 네모 쳐놓으세요.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사회 소설. 자, 다음 중 홍길동전은 무슨 소설인가? 이거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이걸 가정 소설이라고 체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호부 호영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길동전이 가정 소설은 아니에요. 이거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홍길동전에 이제 일대기가 밑에 나옵니다. 밑에 보세요. 홍길동은, 여기 나왔죠. 홍공과 시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일하는 그 노비도 노비 시비라는 게 춘섬의 소생인 서자다. 어려서부터 총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명하다 할때 이제 길동이 점점 자라 8세 되면 8세가 되니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한 이게 나오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문일지십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문십지일이잖아요. 열을 들면 하나를 아는데 홍길동은 하나를 들으면 열.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문일지십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 공부를 했다는 거 나와요. 병서 도술 체득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암살의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방랑의 길을 떠나고 또 이제 비분을 사기며 떠돌다가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죠. 그래서 두목이 된다. 아까 활빈당 이야기 말씀드렸죠? 활빈당이라고 자처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하는데 나중에 이제 길동을 잡으려고 하니까 밑에서 보시면 그 다섯째 줄에 국왕이 길동을 잡으려는 체포령을 내리자 잡혀온 길동이 30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분신술이죠. 이런 걸 이제 분신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흉판소를 시켜 길동을 회유해서 소원을 들어주고 병조판서를 제수하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돌리고, 율도국에다 네모쳐 놓으세요. 163페이지에 두 번째 줄. 163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율도국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율도국.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요괴를 퇴치하고 민녀를 구하고 왕이 된다는 거 나오죠. 부친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에서 3년상을 치르고 다시 이상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길동의 활약에는 도술이 거기다 또 밑줄 쳐서 도술이 그두 번째 단락 절대적 역할을 한다. 도술 이게 절대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끄는 요소이면서 당대 민중의 억눌린 감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도술이 나오는 것이 그 밑에 나오죠. 거기다 네모 동그라미 쳤어요. 환상적 성격이다. 환상적 성격이다. 이게 이제 환상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삼간오리의 폭정으로 고통받는 백성, 또 사회 비판적 성격, 거기 네 번째 줄, 네 밑줄 주세요. 사회 비판적 성격. 자, 그 다음에 이제 길동이 영웅 일대기 구조를 따른다. 자, 이거는 네모를 좀 쳐놓을까요? 작품의 구조는부터 드러난다까지 이걸 전체 네모하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작품의 구조는 영웅 일대 구조기 고귀한 혈통. 그렇죠? 비정상적인 출생. 여기 나오죠? 계집종의 아들로 노비신 분. 죽음의 위기를 겪고 떨어지고 조력자를 만나. 여기 이제 조력자는 다른 말로 조력자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5번에. 이건 이제 구원자라고도 합니다. 구원자. 영어로 말하면 헬퍼죠, 헬퍼. 헬퍼를 만나서 능력을 얻고 도술을 통해 능력을 발휘해서 뭐 위기, 그 다음에 이제 극복 왕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작품 공간도 가정에서 국내에서 해외로 갑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홍길동전은 가정소설이 아니다. 사회소설이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 밑에는 쭉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세요. 홍길동전은 허균의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를 소화시킨 작품이다. 유재론, 자, 이때 유자 보세요, 유자. 요 유자가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여기서 유자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버릴 유자입니다. 버릴 유자예요. 인재를 버린다. 자, 호민론 할때이 호자는 뭐냐 하면, 호민론. 호민론. 이건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보호한다. 원래 이제 호걸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게 민중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유재론에서 밑에 나왔죠. 하늘이 재능을 내릴 때 신분 고하와 상관없이 내리는데, 어째서 산림과 초택에, 그러니까 산과 숲, 초택, 풀과 연못이죠. 보배스러운 포부를 가슴에 품고도 벼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아, 그래서 이제 그 164쪽의 세 번째 줄에 호민론에서 여기서 이제 두려워할 게 백성인데,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허균은 거기 다섯째 줄에 볼까요? 백성을 항민. 자, 이거는 좀그 뭐죠? 동그라미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단락이 다섯째 줄에 164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이 하나, 둘, 세 번째 줄이네. 세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이 셋째 줄에 보면 항민, 거기다 1번이라고 썼어요. 1번. 항민. 부지하고 생각 없는 백성. 그 다음에 원민. 2번. 그래서 나란 일을 피해 입어도 행동하지 않는 것. 호민. 자신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한다. 자, 그렇게 이제 항민과 원민과 호민으로 나눠진다는 것꼭 알아두십시오. 나눠진다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단락에는 이제 율도국으로 간다는 거죠. 개인적인 성취를 하고 두 번째 줄에 보면, 병조판서, 이렇게 율도국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윤리가 그 다음 단락에 나왔죠. 덕목이 강조돼, 유교윤리.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유교윤리 덕목이 강조되어, 유교적 이상국가를 그렸다. 나왔죠. 자, 마지막 단락. 그래서 허균은 혁명적 지식인으로 그의 기존 글들을 통해서 사회 변혁의 필요성, 방법을 역설해 왔지만, 이 역시 철저히 상층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현존하는 조선이라는 사회의 갱신. 이 갱신이라는 걸좀 설명 좀 드릴게요. 거기, 마지막 단락 셋째 줄에, 이거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우리 뭐 주민등록증 갱신한다 이러잖아요. 이걸 이제 어떤 분은 이거 읽으라고 하면 경신호를 읽으시는 분도 계신데, 이때는 경이 아니에요. 이때는 요 글자는 이제, 첫 번째는 이 경으로 읽을 때는 고칠경자예요. 고칠경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갱으로 읽을 때는 다시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층의 누각을 오른다 이러면 갱상 1층루죠. 왕지안의 이제 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경상이 아니에요. 갱상 1층루. 다시 한 층의 누각을 오른다. 1층루가 한층의 누각이고요. 상을 오른다는 거고요. 갱은 다시입니다. 제가 그 이번에 이제 그 방송대 거기에 이제 또 연재를 했었는데, 갱상 1층루 공부해 놀자 해서. 하여튼 이 갱상 1층루에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홍길동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몇 개씩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141쪽을 한번 펴보시면 그 앞부분에 왼쪽에 좀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141쪽 왼쪽에. 거기다 좀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홍길동전의 의미가 있어요. 홍길동전의 의미. 자, 홍길동전의 의미는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최초의 한글 소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 그 등장하죠. 그 다음에 부조리 현상을 기록을 했다고 할까요? 사회 부조리. 자, 세 번째는 현재도 계속 재창조. 계속 재창조되는 원형 콘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소설은요, 현재도 막 이제 무슨 쾌도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계속 나옵니다. 홍길동은. 그래서 그런 그 과거의 소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재창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길동전의 특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홍길동전의 특징. 홍길동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특징도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분제죠, 신분제. 신분제. 신분제에 따른 갈등. 갈등, 적서차별. 이런 모순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호부호영을 못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환상성이 있다고 그랬죠, 환상성.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거기 보면 도술, 변신, 초능력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환상성.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혁명성이죠. 혁명성. 왜 혁명성이냐면, 자, 호부 호형을 못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가요. 자, 이게 이제 바로 혁명성이라는 거죠. 호부호영을 못해서 집을 뛰쳐나가버리거든요. 이 혁명성입니다. 자, 이제 줄 거니까 빨리 적으십시오. 자, 이제 혁명성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홍길동전의 특징이 한 여섯 가지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일종의 그 계급사의 모순, 어떤 계급 사회의 모순. 자, 이런 것이 이제 막 드러난 시기죠. 이런 걸 잘 형상화했다는 거예요. 형상화. 자, 그 다음에 이상향. 아까 율도국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도국을 가서 이상국 건설이 되죠. 이상국을 건설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홍길동전은 어떤 실존 인물을, 실존 인물을 소설에 형상화를 시켜서 거기에다가 리얼리티 더한다. 자,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 이제 홍길동전은 광해군 때 창작됐다는 이제 설이 상당히 이제 많죠. 광해군 때 창작이 됐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그 써드릴 거는 여러분이 그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알아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문의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알아서 거기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필기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홍길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조판서, 이조판서, 홍판서죠. 홍공과 그런 12 춘섬 사이에서 태어나요. 사이에서 이제 홍길동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급적 한계죠.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종모법이라고 그랬죠. 어머니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게 종모법이거든요. 그리고 일천직천이라고 그랬죠. 한쪽이 천하면 자식도 천하다. 일천직천이거든요. 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홍길동전은 또 이제 홍길동전은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 영웅소설은 아니에요. 영웅소설적인 면모. 플러스 사회소설로서의 소의 어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홍길동은 계속해서 이제 이 헬퍼, 그런 구조자, 조력자, 같은 말입니다. 헬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자에 의해서 초능력이라든가 도술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월적인 능력으로 활빈당을 만든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홍길동이 이제 가출하잖아요. 사회 악을 퇴치하고, 홍길동이, 자, 가출하죠, 가출. 그래서 사회 악을 퇴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순을 해결하죠. 근데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어떤 도구나 장치가 필요해요, 장치. 그래서 이 도구나 장치가 바로 뭐냐? 바로 변신, 그다음에 도술.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중세 소설의 한계예요. 중세 소설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변신이라든가 도술이라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환상성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변신이나 도술은. 그래서 한계. 그러니까 홍길동은 환상성으로. 아까 환상성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것으로 모순을 극복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걸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일단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홍길동전의 또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홍길동전의 가치. 홍길동전도 이게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자, 이 홍길동전의 가치는 일단 군담 소설과 다른 서사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군담 소설에서는 이렇게 영웅적인 소설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 소설적인 면모가 있다. 아까 사회 소설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결국 이제 사회 소설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 이런 그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사회소설이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또 지우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길동전의 의미는, 그런 어떤 실존 인물의 형상화, 실존 인물의 기약이다. 이런 걸 이제 형상을 했다고 그랬죠. 이런 이야기를 형상화를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좀더어좀 심화시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성에 실제로 홍길동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장성에 가면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다. 엄청나게 몇십만 평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홍길동 전에 이제 모델이 된 홍길동이 이 홍길 실제 이제 그 홍길동이 바로 연산군 시대, 연산군 시대에 활동했어요. 활동을 했고 또 이제 의금부에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의금부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경찰 특수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체포가 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인물로서의 그런 홍길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이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왕조실록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 홍길동은 이제 당연히 민족적 영웅이죠. 근데 어때요? 국가로부터는 도적으로 비판받아요. 그래서 체포가 되고 처형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 실제로, 뭐랄까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게 이제 강릉에 이렇게 가면, 우리가 초당두부, 이렇게 정말 초당두부집이 엄청나게 그 강릉에 가면 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당두부. 이렇게 있는데, 이 초당두부라고 할때 초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홍길동의, 그걸 쓴
그 홍길동을 쓴그 뭡니까? 허균이죠, 허균. 이 허균의 허균 아시죠? 이 허균의 이제 아버지 허엽이죠. 그러니까 이 초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초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홍길동을 쓴 허균의 아버지죠. 아버지인 허엽이에요. 이 허엽의 호입니다. 호. 허엽이 그 한 호를 이제 우리가 초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뭐 초당 이러면 그냥 뭐 초가집 이 정도로 뭐 많이 알고 있으신데 그게 아니고 이 허엽이의 호를 허엽이 이제 유명하니까 허엽의 이제 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교재에서는 141쪽을 펴보세요. 141쪽의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마지막 단락을 보면 마지막 단락 밑에서 두 줄요. 길동이 점점 자라 8세가 되니 이렇게 나왔죠. 길동이 점점 자라 8세가 되니까 총명이 과인해요. 똑똑하다는 걸 하나를 들으면 이게 하나를이 요즘 말로 하나를 들으면 백을 통하니 백을 안다는 거예요. 공이 더욱 애중하나 그러니까 애지중지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애중하나예요. 천생이에요. 천출의 출신이라는 거죠. 길동이 매양 매양은 항상이라고 써서 항상. 호보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면 문득 꾸짖어 못하게 넘겨보세요. 하니까 길동이 10세 넘도록 감히 부영을 부르지 못하고 비복 등이 천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각골 통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궐 망간을 당해서 뭐 이렇게 나왔죠. 뭐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 대장부가 세상에 나와서 공명을 받지 못하면 병법을 해오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출장 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좀 한자로 쓸게 출장 나가면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재상이 된다. 그걸 출장 입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하지 못하니까 어찌 통한치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그래서 검술을 배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6쪽을 보세요. 146쪽에 거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길동이 복지 땅에 딱그 몸을 엎드려서 대답하기를 소인이 일찍 부생 모육지은 부모님이 아버님이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시는 을 만분질이나 갚을까 요즘 말로 이제 갚을까겠죠 갚을까 하였더니 간에 불의지인이 있어와 그러니까 불의지인이라는 건 뭐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상궁께 참사하고 소인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직을 하겠다 세 번째 줄에 있죠. 그러니까 무슨 변계가 있간데 무삼이라는 것은 무슨이에요 네 번째 줄에 변계가 있간데 가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뭐예요 너의 품은 한을 짐작하나니 금일부터 금일 이게 이제 금일로부터 이렇게 써놓으세요. 금일로부터 호보영함을 허한다 허한다고 나오죠. 허락을 한다고 나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9쪽에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149쪽에 마지막 단락을 보면 하루는 길이인 길동이 죄인을 모시고 의논한 후에 해인사에 가서 재물을 탈취하자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셋째 줄에 즉시 초인 초인은 91번에 나오죠. 풀로 사람처럼 만든 허수아비 일곱을 만들어 진언 주문이에요. 주문 외워요. 그러니까 일곱 길동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정길동이라는 것은 진짜 길동이에요. 진짜 길동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나오고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쭉 이야기가 되는데 뭐 여러분이 뭐 자세한 그 내용은 좀 여러분이 좀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공부를 좀더뭐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홍길동전에 대한 강의는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